다음 뉴스입니다. 부산 지역에 빈집이 무려 만 채가 넘습니다.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는 물론 범죄 노출 위험도 높고 도시 경관을 해치기도 합니다. 부산시가 빈집에 대한 고강도 정비에 나섭니다. 보도에 김아란의 기자입니다. 부산 동구 삼복도로 일대. 곳곳에 빈집이 방치돼 있습니다. 관리가 안 되는 데다 낡고 오래돼 안전사고 위험도 높습니다. 사정분하고 아무래도 또 범죄에 좀 우범적이 그런 것도 있겠죠. 부산의 빈집 규모는 무허가 건물까지 포함하면 만 천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. 이처럼 빈집이 계속 늘어나자 부산시는 빈집 정비와 모니터링 사업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우선 2030년까지 빈집 2천 채를 정비합니다. 예산 760억 원을 투입, 빈집 한 곳당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린 철거비 2,900만 원을 지원합니다. 빈집 50채는 부산시가 직접 매입해 지역 맞춤형 공간으로 탈바꿈시킵니다. 원도시 빈집 밀집 구역을 우선 대상으로 3-4동 정도를 매입하고 주민들의 희망사항을 반영하여 맞춤형 생활 SOC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. 빈집을 포함한 대규모 재개발 사업 때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고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해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부산형 신주거 모델을 추진합니다. 영도 컬렉티브 힐스와 같은 부산의 랜드마크 건축물 건립을 통해 도심 공간이 새롭게 디자인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하여 강화를. 또 민간 사업자가 빈집 밀집 구역에 소규모 주택 사업을 추진할 경우 철거비를 지원하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입니다. 다만 빈집 철거나 정비를 위해선 집주인의 동의 등 소유권 문제가 큰 걸림돌인 만큼 지자체의 빈집 관리 권한을 늘리는 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.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.